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실버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민주주의라 그러면은 다수결 원칙이 이제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표율도 높다 보니까 다수결에서 투표에 있어서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힘이 일본의 경제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고요.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이제 고령화가 늦게 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향후 이 부분도 우리나라는 꽤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이제 많은 걸 말해주는데요. OECD 국가의 사회 지출과 국민 부담률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종축에 나와 있는 것이 사회보장급여비, 뭐 혹은 사회보장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금으로 나가는 것, 국가가 지출하는 것, 우리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의료, 기타, 케어 혹은 간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사회보장지출 여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 부담률은 뭐냐 하면은 조세 부담률, 우리가 세금으로 통해서 이제 조세로 부담하는 거하고 사회보장 부담률입니다. 일종의 사회보험료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뭐 건강보험료도 내고 고용보험료 등등의 이제 여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것을 이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축에는 국민 부담하는 이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 이 부분을 GDP로 나눈 것, 국민 부담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축에 있는 것은 사회보장 지출의 대 GDP 된 비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의 전체적인 쉐이딩 된 부분을 보면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다 이 방향으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GDP 대비해서 국민 부담도 이제 따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를 통해서 혹은 조세를 통해서 그 부담이 이제 증가하는 이 정의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 좀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1990년 고령화를 시작은 했지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지출의 GDP 대비해서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국민 부담률 수준이 대략 30%였는데요. 그 이후 세월이 20년 흘러서 2015년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국민 부담률은 거의 그 수준 그대로인데 사회보장 지출의 GDP 대비한 비중만 저렇게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특이한 현상인 것이죠. 사회보장 지출의 부담이 증가하면은 국민 부담률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거의 일직선으로 쭉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일 이대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조세제도가 이대로 유지되고 개혁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은 일본의 2060년의 모습은 저것처럼 역시 국민 부담률은 그대로인 채 사회보장 지출 비중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이제 일본으로 써놓은 것이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사회보장 급부나 그 다음에 그 부담의 균형이 어그러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아주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재무성에서 써놓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런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데이터는 이제 2015년 데이터입니다. 일본의 사회 지출 규모를 보면은 GDP 대비해서 한 22.3% 정도. OECD 평균에서 19.9%가 약간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일본의 사회 지출에서도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요. 일본은 고령자 관련 급여비 비중이 거의 67%를 차지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역 세대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영국이나 독일의 한 3분의 1 정도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회 지출은 대부분 이제 고령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국민 부담률을 보면은 일본은 43.3%로 OECD 34개국이 있으면은 그 중에 2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이제 29위, 미국은 그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일본의 사회 지출 규모는 OECD의 중간보다는 조금 높은데 국민 부담률은 평균보다 오히려 쑥 낮은 그런 편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이 둘의 양자의 불균형이 이제 심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프를 이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전체 선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표시해 놓은 것이 이 그래프인데요. 지횡축, 종축은 똑같습니다. 일본은 보시면은 1955년 전후에 시작해서 생각이 시작하다가요. 1990년 이후에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관한 이제 적자가 갑자기 누증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률은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30년 동안에 국민 부담률은 거의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갭을 무엇으로 메꿨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갭은 결국 재정 적자로 이제 메웠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일본은 세수 증가에 왜 실패했는가? 일본의 장기 저성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은 뭐 조세 저항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일본의 이제 야시로 나우히로라는 이제 사람이 2016년에 쓴글 중에 실버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 사람이 이제 썼습니다. 제가 오늘 일본의 실버 민주주의라는 그 제목도 결국 여기서 이제 따온 것인데요. 부제는 이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고령자 우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고령자는 과연 약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이제 고령자의 비중이 높고 투표율도 높은 이 실버층이 정치적인 파워를 발휘하는 것. 그게 이제 실버 민주주의고, 야시로 나우히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개혁이나 재정건전성이 이제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은, 일본에도 여러 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체제 개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비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 3%였는데, 30, 40년에 걸쳐서 소비세를 올린 게 지금 10% 정도였고요. 그10% 올리는데도 여기에서 보시듯이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물론, 고령자 아니더라도 세수에 대한 저항은 있겠습니다만은, 80년대, 90년대 쭉에서 2010년대까지 보면은 소비세를 증세했다든지 소비세를 올리겠다든지 할 때는 주로 중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의석이 감소하든지 안 그러면은 선거에 참패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4년, 2016년 이런 때 보면은 소비세 증세를 연기하겠다고 한 것, 이럴 때는 이제 의석이 증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의 개혁을 자꾸자꾸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버 민주주의의 영향이 이렇게 경제에 끼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령자는 약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우대를 극복해야 재정 건전성과 사회보장 개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령자가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 비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데요. 더욱이 고령층에 가면은 양극화는 아주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아주 많이 가진 고령층이 있고, 자산을 급진하게 가진 고령층이 있고,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정치를 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일본이 밟아온 길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그한 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는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 증가 폭을 좀 완화해야지. 이게 너무 무방비 상태로 안이하게 생각하면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격화되면은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2050년을 넘어서면은 일본보다 젊은 세대에 비해서 고령자의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이제 연금 개혁 이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요.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반드시 세수 증가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수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지출하는 것에서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 되는데요. 여기에 안전하다가는 국가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틀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세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어떤 쪽의 방향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젊은 층은 소득은 많고 자산은 적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소득은 적은데 자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젊은 층의 숫자는 줄어들고 고령층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계속해서 소득에 기반한 조세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숫자가 적은 젊은 층의 세금 부담만 자꾸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세제 방향도 소비나 자산이 감당하는 그런 세수의 비중이 자꾸자꾸 조금 높아져야 밸런스 있게 좀 더 공정하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세수가 증가하려면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업의 법인세라든지 뭐 소득세 이런 부분이겠죠. 일본이 이제 90년대부터 한 20년, 30년에 걸쳐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졌는데요. 우리도 이런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은 세제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증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시장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정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꼭 높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실버민주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섯 가지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 잘 준비를 하면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체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